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월드컵의 우승후보 1순위 브라질 대표팀에 뽑히지 못한 선수 베스트 11을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골키퍼에는 마테우스입니다. 브라질의 골키퍼는 알리송, 에데르송, 그리고 브라질 리그 원탑 골키퍼 베베르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르투갈 브라가에서만 9년째 뛰고 있는 브라질 베테랑 골키퍼 마테우스가 있죠. 산투스의 주장이자 2022년 산투스의 부진 속에 외로운 사투를 벌이며 선방을 주도했던 주앙 파울루도 있지만 수년간 포르투갈 리그에서 계속 증명해온 마테우스가 여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테우스와 함께 브라가는 최근 5년 동안 포르투갈 리그 4위 밖으로 물러나지 않는 저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풀백에는 에메르송입니다. 어찌어찌 사람이 없으면 에메르송이 여기에 들어가냐 싶겠지만 브라질의 우측 풀백 자원 도도, 질베르투, 반데르송, 마테우 진유까지 빅리그에서 한 시즌도 제대로 보여준 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메르송은 15세 때부터 5년이나 브라질 연령별 대표팀에서 붙박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레알 베티스에서 보여준 모습도 있고 현 브라질 대표팀의 인원 중 절반이 EPL에서 뛰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그나마 에메르송을 여기에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비력은 준수하지만 지향에 가까운 공격력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왼쪽 풀백에는 헤낭 로디입니다. 코파 아메리카 2021을 통해서 차기 브라질 왼쪽 풀백 자리를 맡을 것 같아 보였던 로디가 코파 결승 대형 실수 이후 브라질 국대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바르셀로의 후계자 자리를 이어받아 월드컵에 나선 건 알렉스 산드로와 텔레스. 2019-2020 라리가 최우수 영입에 선정될 정도로 공격적 플레이를 보여줬던 선수여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로디는 2022년 노팅엄 포레스트로 임대 이적했지만 팀이 강등권에 머무르면서 브라질 국대 승선에 실패했습니다. 1998년생으로 아직 미래가 창창하고 해가 지날수록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다음 월드컵에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센터백엔 가브리엘 마갈랑스입니다. 아스날의 살리바와 함께 2022년 아스날의 리그 1위에 공을 세운 마갈랑스지만 가끔 하는 실수가 조금 흠이었고 자연스레 주역은 살리바가 되었습니다. 브라질의 마르키뇨스, 티아고 실바, 밀리탕의 지난 시즌 세리에A 최우수 수비, 브레베르까지 경쟁자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월드컵이란 큰 무대에서 안정감이 최우선 덕목이라면 마갈랑은 아슬아슬한 수비로 대형 사고가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다른 나라였다면 국대 센터백으로 뽑힐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마갈랑스의 불참이 더욱더 아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다음 월드컵 땐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센터백엔 디에고 카를로스입니다. 2년 전부터 불량TV에서 브라질 3군 멤버로 지목됐던 카를로스는 2020년 유로파리그 우승 후에도 브라질 대표팀에서 단 한 경기도 나서지 못하며 여전히 3군 멤버로 남고 있습니다. 그나마 2020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게 위안거리. 티아고 실바, 다비드 루이스, 노장 선수들의 노쇠화가 오면 국대 수비 계보를 이어줄 것 같았지만 실바의 롱런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30대를 앞두고 있는 카를로스 입장에서 많이 아쉬움이 남고 2022년 아스톤빌라로 이적 후에 2라운드 에버튼전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시즌 전체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국대 경쟁력에서 마갈랑스보다 아래기 때문에 부상이 아니어도 뽑히기 어려웠을 거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첫 번째 미드필더에는 조엘링턴입니다. 브라질 선수 중 카타르 월드컵에 승선을 하지 못한 가장 아까운 선수를 뽑으라면 조엘링턴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발표된 EPL 리그 베스트 11에 조엘링턴이 선정될 정도로 잔뜩 폼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2019년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577억을 투자해서 호펜하임으로부터 데려오고 윙으로 쓸 때까지만 해도 실망적이었으나 2022년부터 중앙 미드필더로 변신, 잠재성이 터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그도 아직 브라질 국대에서 단 한 경기도 못 뛰어본 인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드필더에는 더글라스 루이스입니다. 아스톤빌라가 리그 12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더글라스 루이스는 아스톤빌라와 장기 계약을 체결합니다. 브라질 국대에서 2020년 남미 예선 잠깐 투입된 게 전부. 아스날이 6번 자리에 더글라스 루이스를 데려오고 싶었으나 아스톤빌라는 거절합니다. 그만큼 수비형 미드필더 매물이 없다는 증거였죠. 파비뉴, 카제미루가 버티고 있는 견고한 라인에 루이스가 들어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지난 시즌에 부진함만 아니었다면 프레드를 제칠만 했음에도 말입니다.
세 번째 미드필더에는 아르투르 멜루입니다. 바르셀로나 이적하자마자 뛰어난 축구 실력으로 눈길을 사로잡았으나 유벤투스 이적 후 부상으로 급격히 기량이 하락했고 멘탈까지 깨진 아르투르. 한때 제2의 이니에스타라는 별칭으로 기대를 모은 그였지만 리버풀 이적 후에도 은퇴 해지 소식 등이 들리는 등 악재만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클럽에서의 출전 기회를 받지 못하면서 브라질 국대와도 거리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딱 바르셀로나 시절까지가 아르투르의 최고 전성기였던 셈. 2018 월드컵 이후 브라질 대표팀에서 승선해 중원의 에이스였던 아르투르는 코파 2019 브라질 우승의 주역이었지만 결국 거기까지였습니다. 왼쪽 윙어에는 필리페 쿠티뉴입니다. 2017년 시즌 도중 겨울 이적장에서 갑작스럽게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감행했던 쿠티뉴. 바르셀로나 시절 실망적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꾸준하게 브라질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2019 코파 우승 때 네이마르가 없던 브라질을 이끈 선수가 쿠티뉴였죠. 브라질이 17세 이하 남미 우승 때도 있었고 20세 이하 월드컵 주역이었으며 코파 때도 에이스로 우승을 시켰으니 국대 커리어만큼은 월드컵 빼고 어지간한 건 다른 것입니다. 쿠티뉴가 아스톤빌라에서 더 좋은 감독을 만나 좋은 기록을 쌓았더라면 이번 카타르에 합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이 그를 버렸는지 대막 한 달을 앞두고 햄스트링 부상을 줘버렸습니다. 오른쪽 윙어에는 테테입니다. 2000년생으로 브라질의 왼발 윙어인 그는 2022년 우크라이나 리그를 떠나 프랑스 리그로 임대를 받습니다. 짝발 윙어로 뛰어난 테크닉과 드리블 능력으로 리그 전반기 13경기 5골 3도움으로 발군의 능력을 발휘 중이긴 하나 국대 우측 윙어들과 비교하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낮은 피지컬 능력이 약점이라 브라질과 상대할 수비수의 강한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토니, 히샬리송, 하피냐, 포드리그 등 무수한 공격수 경쟁에 밀려 결국 탈락했습니다. 마지막 공격수에는 피르미누입니다. 피르미누가 대표팀에서 탈락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대표팀 내 멀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브라질의 전술 안에서 사실상 톱만 가능한 피르미누이기에 다른 공격수들과 비교해서 고명성이 부족한 게 사실. 리버풀에서 오랜 시간 뛰어왔고 이제 떠나야 할 여론이 많았음에도 피르미누가 2022년 다시 부활에 성공을 했습니다. 리그 13경기 7골 3도움, 브라질 대표 탈락 멤버 베스트 11의 몸값은 합쳐 3,863억이며 이는 세네갈, 미국, 폴란드 26인의 전체 몸값보다 높습니다. 한국 대표팀 전체 몸값의 2배에 가까운 수치이죠.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